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업종은 조선 업종입니다. 아,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래요, 네. 전일 미국 시장도 하락을 했던 부분이 또 오늘 시장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조선 업종 실적과 주가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카타르 LNG 발주가 꾸준하게 있었다라는 점들이 상당히 조선 업종에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수 있고요. 이런 성과 부분도 거의 2.1억 달러 수준 원래 평균이 한 1.85억 달러 정도를 감안하였을 때 그 평균 대비 상당히 높은 성과를 유지를 하고 있다. 물론 고점이 한 2.3억 달러 부분에서 살짝 좀 내려온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은 다운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빅사이클 이제 그 부분에 놓여 있다는 좀 체크를 해보실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카타르 LNG선 같은 경우에 올해 삼성중공업을 마지막으로 100척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 수주 잔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발주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다라는 점은 또 다운 사이클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이제 빅 사이클 부분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이제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환경 규제 암모니아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발주들이 이어질 수 있다. 20년 만에 이제 노후화된 선박들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시게 된다면 조선업종 단기간 다운사이클을 넘어서도 조금 더 실적과 주가가 더 꾸준하게 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업현금 흐름 같은 부분도 사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를 받고 나서 매출액이 찍어내는 동안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뭐 기자재 업체 혹은 이제 그러한 영업 흥그름이 조금 더 빨리 도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지켜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조선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굉장히 방어가 잘 되는 업종이고요.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일단은 뭐 조선 업종 자체가 실적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좀 들어오는 종목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현대 미포 조선이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 처럼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고 현대 미포조선 해당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꾸준하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종 수주가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도 이제 영업현금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조선업종 간 1분기 영업현금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를 내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좋고 부채 비율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무건전성 중 차입금이 이제 순연금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점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턴어라운드도 상당히 빠를 것이고 이러한 이유는 대형 선박이 아니라 중형 선박을 위주로 발주를 하고 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기업들보다 이러한 순환이 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하고 있는 PC선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9,000원달러까지 올라와 있는데 해당 부분이 평균이 15,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운임이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지만 좀 아쉬웠던 점은 그거 대비해서 발주가 좀 안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PC선 발주가 좀 바닥이라는 점, 지금 주가와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인인 PC선이 아직 바닥이라는 점은 추후 이러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다른 기업들보다도 실적과 주가가 더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뭐 2020년부터 2021년까지도 수주가 꽤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주가의 적정 추이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뭐 주가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도 매출액의 2배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런 매출액이 더 작년 대비해서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기존에 있던 주가 97,000원 이상을 돌파하여서 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대까지 보고 계시다. 목표가를 1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손절가는 좀 넉넉히 보셔서 한 8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만 원대. 알겠습니다. 현대 미포 조선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요즘 참 많은 분들이 조선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워낙 또 실적이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는 그중에서도 조선 업종에 대해서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 남겨주셨고요. 그중에서도 실적이 가파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현대 미포 조선. 실적이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는 만큼 주가도 그만큼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현재 9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가 10만 원대까지 봐도 좋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